호적에 올려주면 너 재산 줘야 되고 막말로 얘기해서 다 해줘야 되는데 그 큰 아들이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친부와 가끔 왕래하며 그렇게 기다린 세월이 20여 년. 생부는 이미 아흔을 넘겼습니다. 황 씨는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친자 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성을 꼭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는 있습니까? 자, 자식들이 남매가 둘이 있는데요. 그 애들 성은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살아있을 때 해야지 죽고 나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면 또 뭐 할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유전자 검사가 간편해지면서 황 씨나 앞서 소개한 민경 씨처럼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 네, 결혼 연차가 1년이 되지 않은 부부였는데요. 그러니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결혼을 해서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내가 유전자 검사 비용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돼요, 병원에. 그래서 이를 따져 물으니까 자신이 너무나 이뻐했던 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생자 부인의 소와 이혼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여자가 결혼식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사귀던 남자와 함께 이별 여행을 갔을 때 임신이 된 것을 두 사람의 허니문 베이비자 알고 출산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송 결과는 친생부는 뭐 당연히 부인이 됐고요. 여자가 남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이혼 결정이 나온 사안입니다. 친자 확인 소송 건수는 2002년 2,624건에서 2012년 5,276건으로 10년 새 두 배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99%가 상속 문제입니다.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혈연주의를 고수하겠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내 피가 흐르지 않은 자에게는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강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친자관계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생명과 기술의 획기적 발달로 유전자 검사는 갈수록 간편해지고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는 불신 사회를 대변하는 현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반드시 진실 찾기에 보증 수표가 될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국가의 미래가 어두워져서 역사가 퇴보하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셔야 합니다. 좌파와의 역사 전쟁의 승리로 이제 학교에서 발표됐기 때문에 저희 이름으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막아주십시오. 우리 독립유공자의 후손들께서도 이제 그 목소리를 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즉각 검정 취소 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다시 한번 검정 합격한 8종 교과서 내용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통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한 권의 역사 교과서에서 촉발된 논란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교과서 논란이 보수 진보 이념 대결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불량품 교과서라며 퇴출시켜야 한다고 하고 또 한쪽은 이 교과서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념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는 교과서 논란,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앳된 얼굴에 오래된 사진의 주인공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숨진 학도병 이우군입니다. 그가 학도병으로 참전한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숨진 그의 품속에선 어머니께 남긴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편지는 동족